울산공항에 착륙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급변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비행기를 몰던 대학생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날개가 부서진 경비행기가 활주로 옆에 추락해 있습니다. 날개 부분은 완전히 꺾였고, 부서진 파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학생이 경북 울진과 울산을 오가며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하기 위해 고도를 낮춰 비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착륙하다가 착륙 다시 이륙을 하더라고. 이륙을 갖고 뒤에 우웅하길래 보니까 우리 머리맡에 한 10m 높여서 바로 활주로 저쪽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주 큰 사고구나 싶어서. 활주로 옆에 추락한 비행기는 크게 부서졌고, 비행기에 혼자 타고 조종을 하던 학생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으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0분쯤 뒤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급변풍 경보가 발표됐을 정도로 이곳의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의 4인승 훈련기로 2013년에 미국에서 생산된 기종입니다. 한국항공대 측은 사고 비행기의 운행 기록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